오늘 보니까 혜지 사랑단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세요. 저 뒤에 플랜카드 저분들에게. 네, 저 보노보노 혜지 사랑단 처음에 이제 가입하는 그거였거든요. 저도 저 한 조각 있습니다. 만들어주셨어요. 그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앞으로 하나만 주시고. 고맙습니다. 이렇게 그 정규현 장우와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또 지금에도 모르겠고 팬미팅 하고 왔을지도 몰라요. 맞아요. 맞아요. 정규현 CD 팔면서 그리고 이 그 유명한 그 디자인이죠? 네, 뭐 같은 번호보다 뭐 같은 번호보다 좀 빼라. 네. 네. 그, 네. 저만 이렇게 욕을 해버렸네. 아무튼 그래서 어때요? 아 이게 언제 이걸 처음 등장했냐면요. 이거 네 개가 합한 깃발이 그플이었나요? 그린플레이드 페스티벌에 2017년이요. 그때 저 친구들이 막 제작해서 가져와줬어요. 무대 올랐는데 이 깃발이 있는데 처음에 잘 모르다가 어디선가 많이 본 파란색 보노보노가 정말 감사합니다.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. 저 이 포스터에 두 가지 점이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네. 하나는 보노보노 얼굴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그 예슬이와 저의 사인이 되어 있다는 점. 네. 두 번째 재밌는 점인데요. 네. 아무쪼록 네, 잘 간직하시고요. 네.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. 네, 사인해달라고 해서. 물론이죠. 그럼 뭐 어떻습니까? 아무튼 그 이제 혜지 사랑단 말고 이렇게 네. 혜지 사랑단 말고도 이제 또 정규현 장우 팬분들이 네. 또 이제 샤이 예슬. 네. 샤이인 경우 어딘가 조금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네. 그런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네. 서로 한 명씩 해줄게. 네. 아 예. 네. 저 샤이. 나는 샤이인 경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네. 계속 해볼까요 그럼 공연? 네.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샌리스트는 그 특징이 있어요. 네. 오늘 샌리스트를 저희가 물론 세 명이 같이 짜긴 하는데 이제 혜지가 초안을 이제 짰었는데 네. 그 이번 샌리스트의 특징은 옛날 곡들이 좀 있다는 건데 이번 세 곡이 좀 네, 그 예전 EP 때 네, 곡들 그러게요. 네. 너의 이빨, 퍼피, 그리고 언덕 이렇게 올라가서 불러드리겠습니다.